자, 여러분. 형님, 이거, 뭐 고민할 차 아니라고, 뭐 도색 안 한다고 저한테 그랬던 것 같은데, 너무 깨끗한데, 갑자기? 손님이 온다기 해서, 도색을 해달라고 해서, 아~ 올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, 네. 17년에 18년 각자고요. 그니까요. 280마력입니다. 네. 차 바탕 자체가 너무 깨끗해가지고, 저희가 도색을 해, 도색비도, 판금 이런 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순 도색비만 들어갔고요. 차는 진짜 깨끗해요. 차세가 너무 잘 나왔네요. 그죠? 야, 차는 진짜 이런 거는 가져오면 고생을 안 해. 야, 도색 반듯하고. 도색 반듯하고, 이 깔깔이도 넉넉하게 지금 잘 되어 있어요. 네. 영업료 하신 분들은 이 깔깔이 뭐 35,000원 뭐 이렇게 하는데, 지금 달려있는 게 지금 한쪽 땅 보면 하나. 10개? 11개. 11개 달려있고요. 중간중간에, 스프링 있잖아요. 게이트. 네. 양쪽에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. 문 열 때 편하게 이렇게 되어있고, 위에 보면은 짐 갓바다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갓바다이. 그죠. 갓바다이로 돈이 또 들어가요. 이런 거 다 해서 한 200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뭐 바닥 꾸미고 하면 더 들어가겠죠? 이거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차입니다. 이런 차를 구매하셔야지 나중에 추가비가 안 들어갑니다, 사장님들. 제가 차를 앞으로 빼서 자세히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차의 장점이 골드 프로옵션이에요. 오, 네. 프리미엄 옵션이라 골드가 좀 높은 옵션이거든요. 네. 거기 뭐가 들어있다면은 전자기기판 들어가고요. 통풍 시트가 들어가요. 거기다가 뭐가 더 들어갈까요? 캐빈 모다. 캐빈 모다, 그렇죠.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요.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. 마지막에 보시면, 뭐 보시면, 시트,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죠. 오, 시트면 들어가 있고, 여기다가 또 추가로 사주께서 프리히터를 달아놨어요. 이쪽 보시면, 아, 프리히터 보이시죠? 네, 프리히터가 달려져 있다. 이거죠. 네, 프리히터 달려가지고, 키로수는 30만 탔네요, 30만. 제가 30만. 27만인 줄 알았는데, 마지막 금상도 27만이고, 30만 딱 탔어요. 30만 500 좀 탔다. 또 공구함 사이즈가 큰 게 들어가 있어요. 넉넉하네요. 네, 넉넉하게 120짜리가 들어가 있다. 네, 깔깔이 넣고 다니기 편하겠죠. 깔깔이나 바나 이런 거, 덮개 같은 거, 네, 넉넉하게 넣을 수가 있으니까 편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걸로 영상을 마칠 거고요. 네. 고객께서 지금 사진을 또 달라고 해가지고, 네. 지금 이제 사진 찍을 겸 해서 영상도 남기고 이렇게 하려고 올라온 거고요. 이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솔 트럭 4488로 전화 주시면 제가 보다 더 친절하게 자세한 사항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등록증 보면은 제 이름 써 있어요. 강성구. 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야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